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의 노선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점포 폐점과 매각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원들은 삭발 투쟁까지 하면서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금 협상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노사 간의 신경전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분사 앞에서 지난주 여성 노동자들의 집단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점포 매각 등에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삭발 투쟁에 참여한 한 직원은 MBK는 인수 6년 만에 홈플러스를 걷어내고 폐점 매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안산점, 대구점, 둔산점 등에 이어 올해 대구 스타디움, 부산 가야점 등의 폐점 매각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홈플러스 측은 사업 운영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 과정에서 고용 부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뿐만이 아닙니다. 임금 협상 자체도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노사가 여러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론은 나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7월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5.9% 인상하는 동시에 호봉제 도입을 제시했는데요. 사측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노조 측이 대전 둔산점 매입자인 부동산 개발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한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사측은 뒷돈을 챙겨먹고 튄 것은 노조라며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교섭에서도 살얼음판 분위기는 이어졌고 추후 교섭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훈 신임사장은 상생 경영을 최우선 실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장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